안녕하십니까? 김해 소식을 수시로 전달하는 뉴스, 김수로 뉴스입니다.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초여름의 싱그러움을 닮은 여자, 저 김가송이 김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년 김해에서 전해드리는 김수로 뉴스. 매월 여러분께 유익하고 알찬 우리 지역 소식들을 요점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소식들과 함께 김수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한 김해시가 2021년 김해 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 현장 낭독, 수상자 시상, 자매 도시 및 시민들의 축하 영상, 끝으로 김해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억 상자 봉인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김해 시민의 날 기념식 현장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는데요. 현장 참여는 어려웠지만 56만 김해 시민들은 김해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가야왕도 김해TV 라이브 방송과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인 줌을 활용하여 시 승격 40주년 후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김해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세상에나! 정말 상상도 못할 혜택이잖아! 김해시의 김해 사랑 상품권이 배달앱 결제가 가능해졌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김해시는 높은 중개수수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배달앱 김해 사랑 상품권 결제 기능 탑재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4개의 배달앱사가 최종 선정되면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 절감 혜택을, 소비자들은 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은 물론 상품권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사용처도 확대됐습니다. 앞으로도 김해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다니까요. 김해 시민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김해시가 오는 6월 전국 최초로 2021년 김해 국제 의생명과학축제를 개최합니다. 김해시는 올해로 의생명 의료기기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2주년을 맞았는데요.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단 3일간 김해 의생명 포럼부터 강소연구개발특구 기술박람회, 3D 온라인 기업체 홍보관 운영회에도 유명 유튜버와 함께하는 의생명과학쿠키, 랜선과학상상그리기 대회 등 알찬 내용을 담은 온라인 축제가 벌어집니다. 어디서 벌어지냐고요? 김해시 공식 유튜브 채널 가야왕도 김해TV에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축제 현장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청년물과 청년다움이 합치니까 풍성한 혜택이 빵빵! 동상시장 청년물과 청년다움에서 다양한 혜택 이벤트를 펼친다는 소식입니다.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키우고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군 청년다움이 동상시장 청년물과 흥미진진한 작당을 벌인다고 합니다. 청년다움 참여자들은 동상시장 청년몰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특급 이벤트는 7월까지 절찬리에 진행하니까요. 김해시 청년들, 늦기 전에 참여하세요. 김해시가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센터는 다양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데요. 센터 내에는 교육실, 감각통합실,
체력 단련실은 물론 김해시 최초 1호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설치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김해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시는 가야왕도 김해 스포츠클럽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조성하여 무료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해 시민의 건강과 재미를 생각한 똑똑한 공간, 이젠 운동도 날씨와 상관없이 내부에서 즐길 수 있는데요. 최신식 장비를 이용한 스포츠 활동으로 건강은 물론 재미까지 더한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무료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얼른 여기로 문의 주세요. 여기 설치 알려 오바. 거기 설치 알려 했나? 오케이 접수. 김해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공중 화장실 26개소에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김해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유적 관광지, 공원, 시장, 터미널 등 26개소에 안심벨과 경강등 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했는데요. 시민들이 범죄나 비상상황에 놓였을 때 오작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김해시 365 안전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했습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김해 시민의 안전과 최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이제 공중시설도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이번 시간은 가야왕도 인터뷰, 왕터뷰 시간입니다. 김해시는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익하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속가능 발전교육이란 미래 세대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을 알리고 함께 실천하는 교육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9년부터 김해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알리고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년 찾아가는 지속가능 발전 처음 학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초에 공문과 홈페이지로 신청 홍보를 받고 있으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이 통장단, 마을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유튜브 지속가능 발전 그림책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그림책 이야기는 다음 달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만나볼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 그림책 이야기는 선생님과 해동이가 그달에 선정된 그림책으로 시민들에게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쉽게 알려주며 실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진행되는 주제는 IM북 출판사의 바다로 간 빨대 그림책을 통해 분리수거와 해양 생태계를 생각해보고 하천과 계곡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전 지구적 과제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달 진행되는 유튜브 지속가능 발전 그림책 교육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야왕도 김해TV와 시민앵커 저 김가송과 함께한 김수로 뉴스, 제가 왕년에 아나운서로 방송 참여도 해봤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진행해보니 추억이 새록새록 샘솟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소식들만 열심히 모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 아시죠? 이상 김해 소식을 수시로 전해주는 뉴스 김수로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